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것은 다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뭘까요? 지금 카센터 샷다문입니다. 지금 샷다문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자, 원인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인이 돼 있어요. 이 원인이 여기 회전하면서 샷다가 회전하면서 철판 고정 철판에 계속 닿았고 그 철판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처럼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요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자, 샷다, 오른쪽 철판, 봉을 잡아주고 있는 철판은 깨끗합니다. 근데, 자, 요쪽, 왼쪽 거, 쪽,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뽕, 구멍이 나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딱 잘려버렸어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장비가,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철판을 덧대가지고, 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봉두개 아예 완전히 잘라졌어요. 또 호떡처럼 잘라졌죠? 호떡처럼. 호떡인데 너무 커요. 무지하게 큽니다. 이거 안 고치면 내일, 샷다가 안 열려서 차 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늦게라도 수리해가지고 영상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샷다가 매달리는 요 봉이에요. 센터 봉. 요것도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서 스프링 다 풀고 스프링 풀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스프링이 감긴 만큼 샷다가 오르락내리락 편하게 이제 스프링을 감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샷다 봉 잡아주고 있는 다리가 이렇게 호떡처럼 잘려 나왔죠. 제가 요거 이제 용접해서 자, 일단 지금 센터만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잡고 이제 철판을 덧대서 세 개를 덧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샷다 지지대 봉거리 네, 브라켓입니다. 지금 이제 용접을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한90% 틀을 맞춰놓은 겁니다. 요거 연결해서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뭐 태양 같고 얼굴 같기도 하고 호떡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칼로 자른 듯이 절단된 거를 제가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서 쓰면 오래 쓸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틀을 다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용접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용집을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는 붙어 있죠. 요거 이제 전체 제가 돌아가면서 용접해서, 나중에 요거 노관 설계 페인트 칠하고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스폰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페인트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샷다봉 지지대 판넬 브라켓에 브라켓 용접 다 했고요. 자, 이제 노가슬개 카페인트가 고약합니다. 이제 노가슬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샷다봉 판넬 지지 판넬 제대로 용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하고 긴 샷다봉을 올릴 겁니다. 그거 올리는 거 다시 또 영상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 정상인 거 보이시죠? 그 봉이 이제 연결돼서 이렇게 제가 수리한 거 용접해서 판넬을 덧댔죠 제가. 그래서 노가슬개 까맣게 페인트까지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래서 수평이 잘 맞아요 지금.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스프링 잡아주는 건데요. 프링 잡아주는 거는 요거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 세 개를 이제 잡아 감아줘야 돼요. 그거까지 하고 이제 13mm 볼트 채우면 거의 끝납니다. 요 작업이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샷다 봉 그 브라켓 다이가 다 동그랗게 찢어져갖고 저 이제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렸어요. 스프링도 이제 감고. 자, 이게 왼쪽이 새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자, 오른쪽도. 자,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고, 작업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샷다 제가 한번 이렇게 밀어 올렸다 닫았다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잡고 계세요. 여기서 봐야죠. 자, 이런 식으로 샀다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샷다 고쳤습니다. 샷다.